눈이 뒤집혔단 말이냐? 눈도 뒤집혔는지 모르지. 무슨 소리냐? 요새 환장할 지경이지. 또 술 취했구나? 을소녀한테 지더니 밤낮 술이야. 어물쩡하게 딴소리 그만둬! 어서오세요. 호박입니다. 분녀, 그녀와 마을 사내들의 이야기 후편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녀, 이효석. 날이 지남을 따라 무겁던 마음도 차차 홀가분하여지고 상구에게 대하여 확실히 심드렁하게 된 것을 분녀는 매정한 탓일까 하고도 생각하였다. 굴레를 벗은 것 같이 일신이 개운하다. 매일 곳 없으면 책할 사람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 엉뚱한 딴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내직하게 도야지 물을 주고 우리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득 은근한 목소리에 춤을 트리고 돌아서니 삽장문 어귀에 사람의 꼴이 어떡한다. 홀대 양복을 입고 철이른 맥고를 쓴 것이 갈데없는 만갑이다. 혹시 집안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하고 밖으로 손짓하며 뛰어갔다. 동문 밖까지 와줄 텐가? 성 밑에 기다리고 있을게. 만갑은 외면하여 돌아서며 다짜고짜로 부탁이다. 의논할 일이 있어. 안 오면 낭패야. 대답할 여지도 없게 다짐하고는 얼굴도 똑똑히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휙 가버린다. 어둠 속에 달아나는 꼴이 어렴칙하다. 약발은 꼴이 믿음직은 하나 너무도 급작스러워서 분녀는 미심하게 뒷모양을 바라본다. 여편 내 병이 위중한가? 방에 돌아와 망설이다가 행태가 이상한 까닭에 담보를 내서 가보기로 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그만큼 마음이 익은 까닭도 있었다. 동문을 나서니 들판이 까마득하고 늪이 우중충하다. 오리박 바다가 보이는지 마는지 달 없는 금은밤이 금시에 사람을 홀일 듯하다. 길 없는 둔덕으로 들어서 섬광 밑으로 다가서기가 섬뜩하고 깨끔하다. 여우에게 홀리는 것은 이런 밤일까? 여우보다는 사람에게 홀리는 것이 그래도 낫겠지 하는 생각에 문득 성벽에 납작붙은 만갑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라리 반가웠다. 사내는 성큼 뛰어와 날쌔게 몸을 끌었다. 무서운 판에 분녀는 뿌듯한 힘이 믿음직하여 애써 겨루려고도 하지 않고 두 팔에 몸을 맡겨버렸다. 분녀! 이름을 부를 뿐 다른 말도 없이 급작스레 허리를 쬐더니 불확스럽게 밀친다. 다짜고짜로 개처럼 뭐야? 분녀는 세부득 쓰러지면서 개정거리나 어기찬 얼굴이 입을 덮는다. 팔이 떨리며 몸짓이 어색하다. 말이 소용있나? 목소리에 분녀는 웅긋하였다. 녀석 누구야? 소리를 지르나 입이 막히온다. 만갑인 줄 알았니? 어수룩하다. 못된 것? 각다귀! 손으로 뺨을 하나 올려쳤을 뿐 즉시 눌리어 꼼짝할 수도 없다. 듣지 않을 듯해서 감쪽같이 만갑이로 변해보았다. 계집을 속이기란 여반장이야. 맥고 쓰고 홀대 양복만 입으면 그만이니 천수도 사내라. 당할 수 없이 빡세다. 나는 만갑이야 좋긴 좋구나. 여기까지 오는 것 보니 녀석도 옆에 내는 마저 꾸러지는데 말 아니야. 물건을 낚시삼아 거리 계집 애들 다 망쳐놓으니. 천수의 심정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였으나 지난 후에야 자취조차 없으니 할 일 없는 노릇이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뿐 호소할 곳도 없으며 물론 말할 곳도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날이 지날수록 괘씸한 마음은 차차 쓰러져 갔다. 어차피 기구하게 시작된 발자였다. 명준이 때나 천수 때나 누구인 줄도 모르고 강박으로 몸을 맡겼다. 당초에 몸을 뜯고 울고 하였으나 지금 와보면 명준이나 천수나 만갑이까지도 다 갔다. 기운도 욕심도 감동도 사내란 사내는 다 일반이다. 마치 코가 하나요 팔이 둘인 것 같이 뛰어나지 못한 사내도 나은 사내도 없고 몸을 가지고만 아는 한정에서는 그 누구가 굳이 싫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명준에게 준 몸을
만갑에게 못 줄 것 없고 만갑에게 허락한 것을 천수에게 거절할 것이 없다. 다만 부끄러울 뿐이다. 벗은 몸을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것은 여자의 한투다. 문만 들어서면 세상의 사내는 다 정답다. 천수를 굳이 괘씸히 여길 것 없다. 분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이 호랑하여졌다고 할까. 확실히 새 세상을 알기 시작한 후로 심장이 활짝 열리기는 열렸다. 아무리 마음속을 노려보아도 이렇게밖엔 생각할 수 없다. 천수를 안된 놈이라고만 증언할 수 없다. 정신이 산란하여 몸이 노곤하다. 살림은 나아지는 법 없고 일반인데다가 어느 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웃 고을 재판소에서 검사국으로 넘어갔던 오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들에게 호출이 왔을 것은 물론이나 경찰에서 참량하여 집에도 통지가 왔다. 들어간 후로는 꼴을 본지도 하도 오랜 까닭에 어머니만이라도 참례하여 징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 눈보기만이라도 하였으면 하나 재판을 내일같이 앞두고 기차로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리는 곳인데도 고륙을 보러 갈 노자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쳐다만 보며 총일 동안 궁싯거릴 뿐이었다. 생각다 못해 분녀는 밤늦게 거리로 나갔다. 만갑이 밖엔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사정하면 물론 되기는 될 것이다. 말하기가 심히 거북하여서 주저될 뿐이다. 만갑이 보러 왔니? 온천으로 놀러 갔다. 위인이 없다면 말도 할 수 없기에 얼빠진 것 같이 우두커니 선노라니 천수는 민망한 듯이 덜미를 친다. 요전일 노엽니? 뒤를 이어 무슨 말인지 내게 말하렴. 낯선이 말이지 만갑이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줄이나 알아라. 니게서 벌써 맘든지 오래야. 요새는 남도집 월선이와 좋아 지내는 모양이더라. 옆에 내 병은 내일 내일 하는데. 분녀는 불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눈앞이 아득하다. 가게라도 반떼어주겠다고 꼬이지 않든 옆에 내가 죽으면 후실로 들여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하는 소리. 그게 술한다. 기둥을 잃은 것 같다. 몸이 떨린다. 그를 장래까지 믿었던 것은 아니나 너무도 간택스럽게 속힌 셈이다. 만갑이처럼 능청스럽지는 못하나 네게 무엇을 속이겠니? 무슨 일이든 말하렴. 내 힘엔 부친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돈이라면 여기 잔돈뿐이나 있다. 어떻게 여기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쓰려무나. 천수는 지갑을 내서 통째로 손에 쥐어준다. 분녀는 알 수 없이 눈물이 솟는다. 예측도 못한 정미에 가슴이 듬뿍해서 도리어 슬프다. 어머니는 재판소에 갔다 온 날부터 심화가 나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훌렁 바지를 입고 용수를 쓴 오빠의 꼴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못 이루는 눈치다. 눈물이 마를 새 없고 눈시울이 부어서 벌게 썼다. 몇 해 징역이나 될까? 판결이 궁금하다기보다 무섭다. 엄정한 재판장의 모양이 눈에 삼삼하다. 종가에서는 발조차 일절 끊었다. 스산한 속에도 단호가 가까워 온다. 거리 앞 장대에서는 매년같이 시민운동회가 성대하게 열린다는 바람에 거리 사람들은 설렌다. 1년에 한 번 오는 이 반가운 명절 때문에 사람들은 사는 보람이 있는 듯하다. 씨름이 있고 그네가 있고 활이 있고 자전거 경주가 있다. 사람들은 철시하고 새 옷 입고 장대로 밀릴 것이다. 분녀는 정황은 못 되었으나 그대로 명절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제사 지낼 떡은 못 빚을지라도 만갑에게서 갖추어 얻은 것으로 이럭저럭 몸치장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그네를 뛰어 상해들 가망이 있는 것이다.
자전거 경주에 또 나가보겠다. 천수가 뽐내는 것을 들으면 분녀도 마음이 뛰놀았다. 을손 일을 쉬울만 하냐? 올해야 설마 직구땡이지 어디 갈리하고. 우승기 타들고 거리를 돌게 되면 나와 살겠니? 밤낮 살콩론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실상의 당일에는 어찌 될 일인지 도무지 신명이 나지 않았다. 못을 박은 듯이 빽빽히 선 사람 틈으로 자전거 경주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앞장서서 달아나던 천수는 꽁무니를 쫓는 을손과 마주 스치더니 급작스런 모서리를 돌 때 기어코 왈칵 쓰러져 일어나는 동안에는 벌써 맨 뒤에 떨어져 버렸다. 을손의 가낙한 개교에 얼리 비웠다고 북새를 놓았으나 을손이 벌써 1등을 한 뒤라 콩론이 천수에게 이롭지 못하였다. 조마조마 들여다보던 분녀는 낙심이 되어 차례가와 그네에 올랐을 때에도 마음이 허전허전하였다. 나조차 마저 실패하면 어쩌노 생각하며 애써 힘을 주어 솟굳기 시작하였다. 히뚝거리던 설계도 차차 편편하여지고 두 소나귀의 바도 힘차고 탐탁하게 활같이 휘었다 펴졌다 한다. 그네와 몸이 알맞게 어울려 빨리 닿는 수레를 탄 것 같이 유쾌하다. 나갈 때에는 눈앞이 휘연하고 치맛자락이 너벼시 나부낀다. 다리 밑에 울며 줄며 선 사람들의 수천의 눈방울이 몸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하늘에 오를 것 같고 땅을 차지한 것도 같다. 땅 위 걱정은 어디로 날아간 듯 싶다. 파에 달린 줄이 휘어시 뻗쳐 방울이 딸랑 울릴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래에서는 연방 추스르는 말과 힘을 매기는 고함이 들린다. 몸은 펴질 대로 펴지고 1등도 머지않다. 그때였다. 들어왔다. 마지막 힘을 불 끝내어 강물같이 후려시 솟아나갈 때 벌판으로 달리는 눈동자 속에 문득 맞은편 숲불 속의 요절할 한 점의 광경이 들어왔다. 순간 눈이 새까매지고 허리가 휘친 꺾이며 힘이 푹 쓰러지는 것이었다. 황가일까? 추측하며 재차 속구며 나가 내려다보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꼴이 개울 옆 숲을 그늘 아래 완연하다. 그 불측한 녀석은 참다 못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오. 확실히 일부러 그 꼴을 하고 서서 이쪽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 목적으로 그 짓을 하고 섰던 것이 요행 주위를 끌어 눈에 뜨인 것이리라. 거리에서 드팀전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가인 것이다. 음칙한 것!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이상하게도 한눈이 팔려 분녀는 노리는 동안에 팽팽하게 당기던 기운이 왈싹 줄어들며 그네가 줄기 시작하였다. 허리가 꺾이고 다리가 허전하여지더니 다시 힘을 줄여야 줄 수 없다. 팔이 떨려 바가 휘친거리고 팔에 맥이 풀려 설계가 위태스럽다. 벌써 자세가 빗나가고 몸과 그네가 틀리기 시작하였다. 거의 방울이 마저마저 울리려 하던 볕줄이 움츠려 들게만 되니 그네는 마지막이요 1등은 날아갔다. 분녀는 아홉 소금의 공을 한 소금의 실책으로 단망할 수밖에 없었다. 줄 아래 사람들은 공중의 비밀은 알 바 없어 혹은 탄식하고 혹은 소리치며 다만 분녀의 못 미치는 재주를 아까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 분녀는 줄어드는 그네 위에서 담대스럽게 녀석을 노려서 물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노리는 동안에 그를 물리치기는커녕 이쪽의 자세가 어지러워질 뿐이다. 오금에 맥이 빠지고 나부끼는 치마폭이 부끄럽다. 일종의 유혹이었다. 천여명 사람 속에서 왕가의 그 꼴을 보고 있는 것은 분녀뿐이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많은 총중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여 비밀이 만나고 있는 셈도 된다. 왕가의 간특스런 손짓과 마주치는 분녀의 시선은 말없는 대화인 셈이다. 분녀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줄에서 내렸을 때까지도 좀체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좀 상해는 들었으나 상보다도 기괴한 생각에 몸이 무덥다. 이 궤변을 누구에게 말하면 좋은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며 천수를 찾았으나
많은 눈 속에서 소락소락 말을 붙일 수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기회를 잡았으나 천수는 홧김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있다. 개울가로 나오련? 요절할 이야기 들려줄게. 분에 못 견디겠다, 을손이 녀석. 분녀는 혼자 먼저 나갔으나 시납시납 거닐어도 천수에 나오는 꼴이 보이지 않았다. 분김에 을손과 마프도 싸우지나 않는가. 양버들 숲을 서성거리는 동안에 어두워졌다. 개울까지 나갔다 다시 숲을깨로 돌아오면서 할 일 없이 왕가의 생각에 잠겨본다. 초라한 꼴로 거리에 온 지 5-6년이나 될까. 처음에는 마병장사를 하던 것이 차찬으로 지금에는 드팀전으로도 제일 크다. 실속으로는 거리에서 첫째 부자라는 소리도 있으나 아직도 엄지락 총각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가끔 술집에 가서는 지전을 물쓰듯 뿌린다고 한다. 중국 사람은 왜 장가가 늦을까? 옆에 내가 귀한 탓일까? 숲을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던 분녀는 기겁을 하고 머물렀다. 제 소류의 범이 있는 것이다. 왕가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벙글벙글 웃으며 앞에 막아선다. 하기는 낮에 섰던 바로 그 자리이긴 하다. 도깨비에게 홀린 것도 같다. 쭈뼛 솟았던 머리끝이 가라앉기도 전에 몸이 왕가의 팔 안에 있다. 입을 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삽시간이라 겨를 틈도 없다. 평생에 이다지도 기구할까? 분녀는 혼자 앉았을 때 스스로 일신이 돌려보였다. 숲을 속에서 왕가에게 경박을 당하였을 때 악을 다하여 겨뤘다면 겨지 못하였을까? 가령 팔을 물어 뜯는다든지 돌을 집어 얼굴을 찢는다든지 하였으면 당장을 모면할 수는 있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이상한 감동에 몸이 주저들자 기운도 의사도 사라져버렸다. 그뿐이었다. 마치 당시에는 한박 술에라도 취하였던 듯 싶다. 천수를 대할 꼴도 없다. 하기는 만갑과의 사이를 아는 그가 왕가와의 사이인들 굳이 나무랄 이치도 없기는 하다. 천수는 만갑에게서 그를 빼앗았고 차례로 왕가에게 빼앗긴 셈이다. 몸이란 나루에서 나루로 멋대로 흘러가는 한 척의 배 같다. 하기는 만약 그날 저녁 약속한 천수가 어김없이 개울가로 나와주었다면 그렇게 신세가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수를 한할까? 왕가를 원망할까? 분녀는 길게 한숨 지으며 생각에 눈이 흐리멍덩하다. 천수를 한할 바도 못되거니와 왕가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나 사실 왕가는 특별한 인간이었다. 산의 이상의 것이라고 할까? 그로 말미암아 분녀는 완전히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왕가를 보는 눈이 전과는 갑자기 달라져서 은근히 그가 그리운 날이 있었다. 피가 수물거려 몸이 덥고 골이 띵할 때조차 있다. 그런 때에는 뜰앞을 저적거리거나 성 밖에 나가 바람을 쏘일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몸이 식지 않는 때가 있다. 하룻밤은 성 밖까지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거쳤다. 눈치를 보아 왕가와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속심도 없는 바 아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에 남문을 지날 때 돌연히 천수를 만났다. 초바심하는 탓으로 태도가 드러나 보였는지 천수는 어둠 속으로 소매를 이끌더니 첫마디에 싫은 소리였다. 요새 꼴이 틀렸군. 영문을 몰라 맞장구를 쳤다. 꼴이 틀렸다니 눈이 뒤집혔단 말이냐? 눈도 뒤집혔는지 모르지. 무슨 소리냐? 요새 환장할 지경이지. 또 술 취했구나? 을손이한테 지더니 밤낮 술이야. 어물쩡하게 딴소리 그만둬! 쏘더니 목소리를 가라. 사람이 그렇게 해프면 못 쓴다. 아무리 너기로 써니 천덕꾼이가 되면 마지막이야. 뭘 말이냐? 그래도 시침을 떼니 왕가와의 진 말이야. 분녀는 뜨끔하여 입이 막혀버렸다. 숲을 속에서 본 사람 있어. 하늘은 속여도 사람 눈은 못 속인다. 따귀를 붙인다. 분녀는 주춤하게 자세가 휘었다. 다시 그러면 왕가를 찔러라도 눕힐 테야. 치가 떨려 못 살겠다. 한참이나 잠자고 섰던 분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옷 옷이 얼마나 넓으냐?
내가 네게 매였단 말이냐? 왕가와 너와 못하고 나온 것이 뭐 어딨니? 그 후로 천수와의 사이가 뜬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녀에게는 여러 가지 궁리가 많아서 얼마간 거리와 일절 발을 끊었다. 아침 저녁으로 관사에 다니는 것도 일부러 궁벽한 딴 길을 골랐다. 관사에서 일하는 이외의 여가는 전부 집에서 보냈다. 빈집을 지키며 울 및 공포기도 가꾸고 우물물을 길어 몸도 핏질 씻고 하는 동안에 열이 식어지고 마음도 차차 잡혔다. 몸이 깨끗하고 정신이 맑은 데다 뜰앞의 초촐한 화초 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일이 꿈결같이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 무슨 무더운 대병이나 치르고 난 것 같이 몸이 거뿐하다. 모든 것이 지나간 꿈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고 생각해보면 머리채를 따내린 몸으로 엄청난 짓을 한 것이 새삼스럽게 뉘우쳐진다. 명준, 만갑, 천수, 왕가. 머릿속에 차례로 떠오르는 환영을 힘써 지워버리려고 애쓰면서 나를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처럼 조화가 많은 것은 없는 듯하다. 언제까지든지 찬 우물물을 끼얹어 식히고 얼리울 수는 없었다. 견물생심으로 다시 분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변괴가 생겼다. 망측스런 꼴이 눈에 불을 붙여놓았다. 여름의 관사는 까딱하면 개망신처가 되기 쉽다. 문이란 문, 창이란 창은 죄다 열어젖히고 대신에 얇은 발이 치이면 방 안의 편이 색이 맞춤이다. 문이란 벽 속의 비밀을 귀뜸하는 입이다. 그 안에 사는 임자가 밤과 낮조차 구별할 주책이 없을 때 벽은 즐겨 망신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날 저녁 무렵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더우면 사람들은 해변에서나 집안에서나 옷 벗기를 즐겨한다. 분녀는 이역유난스럽게도 일찍이 부엌일을 마치고는 목욕물을 가는 보러 목욕관으로 들어갔다. 물줄을 틀어 더운 물을 맞추면서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시원한 물속에 잠겼으면 하는 불직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대체 주인 양주는 이때껏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빈지틈에 눈을 대었다. 이 괴망스러운 짓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빈지틈으로는 맞은편 건넌 방이 또렷이 보인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방 안의 행사를 일일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숨을 죽였다. 피가 솟아 얼굴이 화끈단다. 목구멍이 이따금 울린다. 전신의 신경을 살려 두 손을 펴고 도마뱀같이 빈지 위에 납작 붙었다. 수돗물이 쏟아질 대로 쏟아져 목욕통이 넘쳐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녀는 어느 때까지나 정신없이 빈지에 붙어 있었다. 더운 김에 서리어서인지 눈에 불이 붙어서인지 몸이 불덩이 같이 덥다. 날이 지나도 흥분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세상도 있구나.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겪은 세상은 너무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방 안의 세상이 아니요 문밖 세상 같은 생각이 든다. 가지가지의 경험을 죄진 것 같이 여기던 무거운 생각도 어느 결엔지 개어지고 도리어 자연스럽고 그 위에 그 무엇이 부족하였다는 느낌조차 들었다. 관사의 광경은 확실히 커다란 꼬임이었다. 일시 잠자던 것이 다시 깨어나 이번에는 더 큰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우물물을 퍼서 몸에 퍼부어도 쓸데없다. 한시도 침착하게 앉아있을 수 없이 육신이 마치 신장대 모양으로 설레는 것이다. 만약 그날로 돌연히 상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녀는 어떻게 일신을 정리하였을까? 요술과도 같이 뜻밖의 상구가 찾아왔다. 들어간 지 거의 달포만이다. 얼굴은 부숭부숭 부었으나 어느 틈엔지 머리까지 깎은 후라 일신은 단정하다. 짜장 반가운 반에 분녀는 조금 수다스럽게 소리를 걸었다. 고생했구나. 맞았다.
복무들이 가엽다. 상군은 천관은 사람이 변한 것 같이 속도 열리고 말도 걱실걱실 잘 받는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반갑다. 몸이 부은 것 같구나. 거북하지 않으냐? 넌 내 생각 안 했니? 다짜고짜로 몸을 끌어당긴다. 분녀는 굳이 몸을 빼지 않았다. 이번같이 그리운 때가 없다. 별한 건 싼들한 것 같구나. 핑계 겸 일어서서 분녀는 방문을 닫았다. 상구에게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도 뉘우침도 다 잊어버리고 상구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누구보다도 지금에는 상구가 가장 그리운 것이다. 지난 날도 앞날도 없고 불붙는 몸에는 지금이 있을 뿐이다. 상구의 입술이 꽃같이 곱다. 다음 날 관사에 나갔을 때 분녀는 천연스런 양주의 얼굴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는 한편 천연스런 자신의 꼴을 한층 더 사특하게 여겼다. 그날 밤도 상구가 오기는 왔으나 간밤같이 기쁜 낯으로가 아니었다. 밤늦게 오면서도 그는 전과 같이 노여운 태도였다. 퉁명스런 목소리였다. 너를 잘못 알았다. 발을 구르며 니까지 것한테 첫 몸을 준 것이 아까워. 이어 짐승 같은 것. 너를 또 찾은 내가 잘못이었지. 그렇게까지 된 줄이야 알았니? 기어코 볼을 갈긴다. 소문 다 들었다. 굳이 일일이 이름 들 것도 없겠지. 어떻든 난 쉬 떠나겠다. 상구는 말대로 가버렸다. 차라리 실컷 얻어나 맞았더면 시원할 것을. 더 말도 못 들어보고 이튿날로 사라졌으니 할 일 없다. 서울일까? 사람이란 눈앞에만 안 보이게 되면 왜 이리도 그리운가? 그러나 상구의 실종보다도 더 큰 변이 생기고 말았다. 마을 갔던 어머니는 화급한 성질에 펄펄 뛰어들더니 손에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분녀야, 정말이냐? 분녀에게는 곡절이 번개같이 짐작되었다. 금시에 몸이 솟는 것 같더니 넉없는 몸뚱이가 허공을 나는 것 같다. 허구한 곳 다 두고 하필 종가에 가서 이 끔찍한 소문을 듣다니 무슨 망신이냐? 올 때가 왔구나 느끼며 숨을 죽였다. 일일이 대봐라, 행실머리를 이 자리에서! 천매가 내렸다. 만갑이 천수, 또 누구냐? 대라! 치가 떨려 견딜 수 있나? 몸치장이 수상하더니 기어코 이 꼴이야! 물매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분녀는 소같이 잠자코만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매를 쥔 팔을 붙들었다. 어머니는 더욱 노여워할 뿐이다. 이 고장에 살 수 없다. 차라리 죽어라! 모진 매에 등줄기가 주저내리는 것 같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튄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매를 벗어나서 집을 뛰어나왔다. 목소리는 나지 않고 눈물만이 바짓바짓 솟는다. 바다에라도 빠질까? 복이라도 맬까? 성문을 나서 환장할 듯한 심사에 정신없이 벌판을 달렸다. 큰 길을 닫기도 부끄러워 옆길로 들었다. 허전거리다가 밭두덕에 쓰러졌다. 굳이 다시 일어날 맥도 없이 그 자리에 코를 박고 밤되기를 기다렸다. 바다에까지 나가기도 귀찮아 풀포기에 쓰러진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어 사람 눈에 안 띄게 종일이나 벌판을 헤매다가 밭속 초막 안에서 잤다. 그런지 나흘 만에 벌판으로 찾아 헤매는 식구의 눈에 띄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때리는 대신에 눈물을 흘렸다. 큰일이나 치르고 난 것 같다. 몸도 가다듬고 마음도 죄어졌다. 딴 사람으로라도 태어난 것 같다. 관사에서 떨어진 후로는 들에 나가 밭일을 거들었다. 거리를 모르게 되고 밭과 친하였다. 여름이 짙어지자 벌써 가을 기색이었다. 들에는 곡식 냄새에 섞여 들깨 향기가 넘쳤다. 들깨 향기는 그윽한 먼 생각을 가져온다. 분녀는 날마다
들깨 향기에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 하룻 날, 돌연히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날 모르겠어? 아무리 뜯어보아도 알듯 알듯 하면서 생각이 미쳐 들지 않는다. 명준이야. 듣고 보니 틀림없다. 반갑다. 3년 만인가. 만주 갔다 오는 길이야. 나도 변했지만 분녀도 무던히는 달라졌군. 금광은 찾았누? 금광 대신에 사람 놈이나 때려 죽였지. 명준은 빙그레 웃는다. 고생을 하였으련만 그다지 죽나지도 않았다. 도리어 몸이 얼마간 인 것 같다. 고향은 그저 그 모양이군. 분녀는 변화 많은 그의 일신 위에 날쌔게 말꼬리를 돌렸다. 어떻게 할 작정인구? 밭대기나 얻어 갈아볼까? 수틀리면 또 내빼고. 말투가 허황하면서도 듬직하다. 생각하면 명준은 첫사람이었다. 귀찮은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개운하다. 허락만 한다면 그와 나 마음 잡고 평생을 같이 하여 볼까 하고 분녀는 생각하여 보았다. 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